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시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실 이제 웨어러블 쪽에 속하고 의료 AI 업체입니다. 매출이 고성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병원향, 또 건강검진센터향, 구독형 수익 모델이 부각될 업체입니다.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은 여러분들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실 부분이 새내기주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코스닥 436위에 자리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기업 보니까는 아주 온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새내기주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2009년 8월 달에 설립됐으니까 이제 만 15년이 경과한 회사입니다. 이제 사명의 이제 시어스, SEER, 뭐 선각자, 선지자의 뜻에 유래가 좀 됐고요. 대표이사 경력을 보면은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 또 KEIT,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전자, 무선 쪽은 잘 알 거다 하는 측면입니다. 회사의 모토는 진료에 스마트함을 더해가지고 결국은 병원의 수익성을 늘려주는 쪽에서 수익 모델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웨어러블 의료기기하고 의료 AI를 결합해서 진단, 스크리닝, 그리고 모니터링 서비스를 하는 쪽이고 주로 구독형의 또 병원 의료 수가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고 다루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임상 근거를 갖고 있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하드웨어는 피부를 점착하는 소재도 있고 또 무선 바이오 센서, 그러니까 잘 웨어러블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의료 AI의 알고리즘, 예측 모델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업력이 15년이고 금년 6월에 상장한 새내기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업력은 이제 15년이 됐고 올해 6월에 코스닥에 이제 새롭게 입성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의료 AI로 분류가 되는 기업인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그냥 들어봤을 때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비즈니스 안에서의 포트폴리오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TM이라고 하죠.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상표 이름은 이제 모비케어하고 이제 싱크라는 쪽입니다. 우선 이제 그 모비케어라는 이제 상표명 가지고는 두 가지 쪽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병원 대상입니다. 병원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이 모비케어는 AI 심전도를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환자가 왔을 때 부정맥을 탐지하고 검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기존에 우리 이제 홀터 검사를 하고 있는데, GE 헬스케어 중심이죠. 이거를 이제 웨어러블 쪽으로 바꾸면서 800여 개 병원에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장시간 수가, 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24시간, 그리고 3일, 그리고 8일 정도의 그 장시간 수가, 측정하는 수가가 있는데, 통합해서 2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고 이 분야는 앞으로 산부인과라든지 또 신장 이런 과로 인접과로 좀 이동이 되면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비중은 24년에는 51%로 높지만은 27년에는 다른 분야 매출이 높아지면서 14%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비케어를 건강검진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건강검진에서 상장된 회사 대표적으로 인바디라는 측정기계가 네. 있듯이 건강검진할 때 부정맥을 스크리닝하는 서비스에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6개 병원에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임상을 통해서 유효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금년 2월과 7월에 건강관리협회, 우리는 공단검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KMI, 사설 쪽에서 앞서 있는 쪽 업체인데
이들 건강검진센터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5년부터는 이 건강검진센터를 통해서 이 검진 매출 쪽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는 매출 비중이 2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27년에는 58%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싱크라는 그런 이제 상표입니다. 일부 리스를 하겠지만은 대부분 구독형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병원의 입원 환자 대상입니다. AI 환자를 원격 모니터링 합니다. 지금은 이제 중환자실에 주로 이제 필립스 제품이 들어있는 네. 제품을 쓰겠는데 이게 이제 일반 병동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퇴원 환자, 응급 환자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하다게 뜨는 원격 협진 그리고 원격 진료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4년 매출 비중은 26% 정도에서 27년에는 18%로 그러니까 매출이 고성장이 되기 때문에 비중이 낮아지는 거지 매출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원격 진료와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지만은 이미 뭐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이제 작은 기업이고 또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죠, 예. 건강검진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들 업체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22년에 SI 전략적 투자가로 이제 대웅제약이 이제 투자를 했고 전방위적으로 국내에서는 대웅제약하고 협업 중인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건강검진 경우에는 검진센터하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큰 업계 탑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 앞으로 이제 크게 좀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얘기합니다. 해외는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 국가 정도, 8개 국가 정도에 진출을 했거나 곧 진출을 임박한 상황인데 가장 먼저 진출한 몽골 같은 경우는 노바티스, 또 홍콩은 BTL이라는 회사, 베트남은 뭐 MITA라는 회사,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시젠 재단의 오픈 헬스케어, 그러니까 그 국가의 유력 업체들과 제휴를 했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갈 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은 금년에 3% 정도 수준에서 27년에는 9%로, 그래서 국내에서의 확고한 구독형 모델이 있고 해외 쪽 모멘텀도 기대되는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일단은 뭐 해외 시장도 계속해서 좀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3%대이겠지만은 앞으로 2027년까지는 9%대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실적 부분을 볼 텐데 실적이 사실 그리 좋지는 않아요. 앞으로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금년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는 어느 정도 차려져 있다. 주로 이제 계약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매출이 이제 확대될 일만 남았고. 해외는 뭐 하반기 넘어서 25년까지 이제 가속이 될 것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매출은 23년에 19억이고 영업 손실이 98억 원입니다. 이게 구독형 수익 모델은 초기 부담이 큽니다.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 또 R&D 비용을 크게 치려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적자가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는 측면입니다. 자, 금년에는 59억 정도 매출, 뭐 19억에서 59억이니까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한 영업 손실, 96억 정도. 그러니까 25년 하반기부터는 흑자 차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25년 연간으로는 200억 매출에 10억 정도 영업 손실이 되고 26년, 27년은 조심스럽지만은 매출액 295억, 그다음에 매출액 415억에 영업이익은 33억, 27년에는 134억으로 진짜 실적에 대한 투자에서 가셔야 되는 거는 26년부터고 27년 정도 되면 아 이런 회사다. 또 구독형을 통해서 이렇게 우수한 수익성을 갖고 있구나. 이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장성이 돋보이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해가 갈수록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단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가겠죠.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오늘 시장에서는 3% 이상 반등 흐름 나오고 있고 13,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새내기주들의 이제 좀 단점이긴 하지만은 네, 오버행 이슈가 있다는 거.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업 손실이 뭐 25년 상반기까지 된다.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병원 의료 수가 기준이고
병원과 검진센터 향해 구독형, 그러니까 초기 투자만 되고 초기 비용만 되면은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매력적인 수익 모델이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국내의 제휴가 확대가 되는 측면. 이게 이제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로 계속 나타날 거고, 단계별로, 분기별로 매출이 확인되면서 이 부정적인 부분을 상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오버행시 관련인데, 자, 6월 19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공모가는 17,000원이었고요. 근데 여기보다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22년에 시리즈 C 투자로 253억이라는 네. 큰 투자가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투자가들이 들어왔던 투자를 했던 가격이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15,000원보다 매력적으로 상장된 회사를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이고, 물론 상장 첫날 36,000원 기록하고 그 사이에 최저가는 10,000원 이하라도 빠졌겠지만, 뭐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는 뭐 밴드상으로 하단을 좀 지지해준다는 측면이라고 네.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15,000원 정도는 이하에서는 매력적이라는 측면이고, 이 15,000원 정도 투자했던 시리즈 C 투자자들이 엑시트를 하려면 주가가 적어도 20,000원 이상이 좀 돼야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다. 다만 20,000원 이상에서 이 매물을 소화하려면 기관 투자가들이 유입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8월 하순부터 기관 투자가들이 관심을 좀 갖고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9월 19일 날 세 달짜리 의무보유 확약이 되는 시리즈 C 투자에 대한 투자가들이 확약이 오지만은, 그들이 투자했던 가격이 15,000원이기 때문에 20,000원 정도까지는 그들이 물량화할 가능성은 작다. 그래서 지금 매력적인 가격에서 사두고 국내 뉴스 플로우의 긍정적인 뉴스 흐름이라든지 또 AI 이런 테마에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새내기주가 아닌가. 특별히 웨어러블, 디지털 관련 회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주가는 현재 구간에서는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추이,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그리고 주가 반등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